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끝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상가 물건도 자연히 늘고 있는데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주요 상권 중한 곳인 제주시 광양사거리 일대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내부에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옷가게와 식당 등 곳곳에는 세입자를 찾는 임대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높은 월세와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겁니다. 청년들이 어쨌든 알바를 하든 직장을 하든 이런 데 자리가 없어서 수익이 있어야 돈을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젊은 층이 거의 이동해 오면은 돈이 생겼을 거잖아요. 빚 쓰면서 뭘사 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이곳 광양사거리 일대의 3개월간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자본 수익률은 6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소규모 상가의 자본 수익률은 직전 분기 대비 0.18% 떨어졌습니다. 광양사거리뿐만 아니라 중앙사거리, 서귀포 도심 지역 등 대표 상권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임대료 부담이 커져 결국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업무 상업 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160건을 넘어서며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낙찰률은 15%에 그쳤습니다. 낙찰률이 이제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매로 신규로 유입되는 건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도 이제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실률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도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업용 부동산에 부는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